광양제철소 앞에서 고공농성을 벌였던 한국노총 간부가 구속됐습니다. 경찰 진압에 맞서서 둔기를 휘두르다 경찰에 다치게 한 혐의입니다. 한국노총은 노조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반발했습니다. 박건우 기자입니다. 한 남성이 7m 높이 망루 위에서 둔기를 휘두릅니다. 한국노총 금속노련 소속 사무처장 김모 씨입니다. 경찰이 결국 강제 진압에 나섰고 김 씨는 경찰 진압봉에 맞아 머리 등을 다쳤습니다. 이 과정에서 경찰 3명도 손등과 어깨를 다쳤습니다. 차량 소통을 완전히 부통시키게 만들지 않습니까? 오른쪽 손등이 열상이 났어요. 이제 찢어진 거죠. 이제 다섯 번 내를 꿰맸고. 경찰은 김 씨에 대해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.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. 김 씨는 지난달 29일부터 포스코 하청업체 근로자들과 부당 노동행위 중단을 요구하며 도로를 막고 철제탑을 세워 농성을 벌였습니다.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김 씨의 구속은 노동자와 노조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반발했습니다. 경찰을 가격하고 난 사실 전혀 없고 다가오니까 이제 방어를 하기 위해서. 김 씨는 어젯밤 병원에서 퇴원해 순천 유치장에 입감됐습니다.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불법 집회를 한 경위 등에 대해 추가 조사할 방침입니다. TV조선 박건우입니다.